흔히 생각하는 지하도로의 높이는 4m 이상. 반면 서부 간선 지하도로의 통과 높이는 3m입니다. 3m의 높이 제한 왜 있는 걸까요?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민자로 건설이 된 도로입니다. 민간회사가 돈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처음에 공사비를 적게 드리면 드릴수록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 적어지죠. 단면을 최대한 줄여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3m 도로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건설비 절감 효과만을 위해 내린 결정은 아니랍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형 차량의 이용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한 3-4%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3-4%를 위해서 이제 이 터널의 단면을 넓히고 시설의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통된 신월 여의지하도로의 통과 높이도 역시나 3m. 개통 초반에는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고가 많이 줄었답니다. 신월 쪽하고 이쪽 서부간선하고 들어가는 출입구나 이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높이가 한 30cm 차이 나요. 신월 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묘하게 끝에 걸리는 차량들이 신월을 지나가요. 하지만 이제 서부간선 도로는 정확하게 3m로 시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3m 살짝 경계에 있는 차량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세히 지켜보니 시설물에 걸렸는데도 그대로 들어가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들 높이 제한이 있는 걸 모르는 걸까요? 터널을 들어가서는 거기 터널인 줄 모르고 뒤에 차들이 많이 밀리는 걸 백밀러로 보니까 지하도를 빨리 벗어나려고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을 했죠. 앞만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길래 가는 중간에 아 여기서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도대체 여기가 뭐지 싶어 물어보니까 터널이라 그러지. 전국 팔도광산을 다 돌아다녀도 관광버스가 다니는 높이 제한돼 있는 곳은 내가 생긴 처음 봤다. 전국에서 대형 차량들이 모여드는 화물차 휴게소인데요. 이곳에서 대형 차량들의 높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차량의 높이는 3m 이상. 우리나라에 소형차 도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소형차 전용 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요?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 알고 계신가요? 나도 소형차 전용 도로는 모르는데요. 2차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예 갈 생각을 못하죠. 불편하죠. 내비는 그리 가라 그러는데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끔 서울 지리를 잘 알고 하면은 피해 등기면 되는데 또 객지에서 외지도 오다 보니까 몸 피해 등길 때도 많이 있죠. 이렇게 소형차 전용 도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운전기사들이 많은 상황. 운전자들이 아 내가 못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회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 이 도로는 대형차들이 못 가는 도로라고 아예 거기다가 딱 X표를 걸어갖고 안내를 아예 안 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고. 운전자들이 모르고 들어가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직접 도로를 주행했을 땐 높이 제한을 알리는 시설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진입하셨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통 전부터 이런 대형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안내를 하고 있고 전방 한 700m부터는 무수히 많은 안내 문구를 붙여서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이 제한 시설물들이 남단엔 86개, 북단엔 91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도로 개통 전부터 운수협회와 내비게이션 회사로 내용을 보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몇 개의 내비게이션 앱에는 대형차와 소형차를 구분하고 높이까지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대형차로 설정을 하고 제작진이 직접 주행을 해봤습니다. 서부 간선 지하도로 코앞인데요. 어떻게 안내될까요? 따로 음성 안내는 없었지만 화면에서 지하도로가 아닌 옆길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기능 발전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운전자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서 아 여기는 소형차 전용 도로구나.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저기 보시면 3m 초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넘으면 넘어도 되겠거니 이런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